네, 여러분들, 제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조금 우려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 왜 중요한 게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이낙연 후보를 반대하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중간에 그만두면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자기는 대권에 나가지 않으니까 당대표는 자기가 하겠다. 일리 있죠. 왜? 여러분들이 김부겸 의원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거 문재인 그 당시에 의원이 당대표 도전할 때 박지원이 했던 말이에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 그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당대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문재인 당대표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문재인 당대표가 나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문재인 당대표가 나가서 박지원에게 3% 이겼어요. 진짜. 박지원에게 3%밖에 못 이겨요. 그러면서 문재인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어? 굉장한 시련을 겪죠. 그 당시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당 안팎으로 흔들어대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그때 뭘 봤어요? 오히려 문재인 당대표가 당 안팎에서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그럴 때 지지자들이 더 합치고 더 직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할때더 국민들이 문재인을 더 요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낙연도 당대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쓴맛, 단맛 다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위기 때 이낙연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민주당 당대표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고 헤쳐나가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냐? 어떻게 국민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낙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받침해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가는 개혁적인 얘기, 어떤 그 당대표 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 온실 속의 화초같이 대권 후보라고 미리 점찍어 놓고 나중에 본선에 올려 보냈더니 너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낙연 후보라는 분에게 엄청난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를 우리가 사실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라 그러면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이낙연 총리가 본선에서 쓰러져 버리면 민주 진영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렵더라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그 비바람을 이겨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바로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박주민 후보 너무 좋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죠. 너무 정말 이런 정치인들 잘 커갖고 나중에 꼭 더불어민주당의 당대 대표되고 나중에 멀리 보면 대권 후보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래요. 박주민 후보가 이번에 안될거 알면서 나왔다. 안될걸 알면서 나왔다. 경험상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박주민 안될거 알면서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해요. 경험상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당대표는 절대 스펙 쌓는 자리가 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당대표가 장난하는 자리야? 당대표는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경험상 나오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 적폐들과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정말 굳은 각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서울시장 나가기 전초전으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
반대예요. 저는 그거를 그런 경험산 나오라고 얘기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대표 선거만큼. 어쨌든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낙연 총리 이낙연 후보가 내년 3월까지 당을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당을 이끌어 주시고 대권으로 빠져나가면 당연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권을 이어받아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 저는 이때 이해찬 대표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안 하시려고 하겠죠. 선거의 달인, 선거의 진짜 이분 빼면 선거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이해찬 원내대표가 1년만 이낙연 총리는 선대본부장으로 나와서 재보선을 지휘해 주시고 이낙연 총리는 선대본부장을 해주시고 이해찬 총리가 추대로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으셔갖고 저는 대선을 관리해 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시고 가장 좋은 그림이죠. 제 생각은 안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박주민 의원은 저는 또 그래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이겼다고 칩시다. 재선의 당대표예요. 물론 재선이 못할 일 없죠. 초선도 할 수 있죠. 저는 과연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국회의 분위기에서 이게 당이 잘 돌아가겠냐고. 4선 이상, 3선 이상이 쫙 있는데 당대표가 과연 180석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 난 정말 재선의 당대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대 180석이라는 헌정사상 처음에 있는 집권 여당인데 이럴 때는 좀 중압감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재선의 당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는 몇 선을 시킬 것이고 사무총장은 몇 선을 시키 초선들만 시킬 수는 없죠. 물론 3선 4선이 나와갖고 해줄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 더 힘든 게 우리 민주진영의 후보들 지금 대선 후보들 여기저기서 나쁜 일들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어떤 민주진영의 후보가 당내 선거에서 박주민에게 지는 순간 우리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이낙연 대권 후보를 날려버리는 일이 된다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박주민이 이낙연을 이기는 순간 이낙연은 대권 후보의 제동이 걸리고 이낙연은 당내 선거에서 졌으면서 무슨 대권을 나오냐고 하면서 민주 진영 안에서 대권 후보를 날려버리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도 뭐 끝까지 이낙연으로 갈 일은 없겠죠. 또 누군가가 나타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열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걱정을 하면 서울시장을 앞두고 스펙 쌓기로 나온다? 그건 아니겠죠. 박주민 의원님은 당연히 본인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조금 이르다. 지금 저도 박주민 의원님 너무 좋아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보다도 초선 때부터 박주민 의원님 당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했던 사람이고 공천 못 받을까봐 걱정했던 사람인데 좀 때가 정치는 타이밍인데 너무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앞에 나가다 보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조금만 더 자기 이제 초선 때 못했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재선 때 한번 이제 재선이 된 박주민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벌써부터 초선 때부터 최고위원을 해서 그런지 재선이 되니까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너무 이르다. 그쵸? 그래서 그 박주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사실상 굉장히 소중한 보물인데 박주민이 너무 앞서 나가다가 오히려 중간에 굉장히 실현을 겪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절대 당대표 선거는 스펙 쌓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낙연 의원님이 당을 이끄시고 내년 어떤 민주당의 어떤 또 대권 후보들이 나오겠죠. 그때 또 치열한 경선을 겪으시고 뭐 그런 시나리오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낙연은 지금 뭐 부동의 대권 후보 1위인데 이분이 과연 민주당을 이끌면서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어떤 개혁적인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그런 모습도 국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도 봐야 될 어떤 그 우리가 보고 평가할 마냥 민주당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 사람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누구지 하면서 모르잖아 잘. 그래서 좀 이분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저는 우리가 좀 어떤 분들은 이낙연 약하다, 너무 관료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낙연 총리는 안정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막상 당대표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합니다, 저.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당대표는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제가 뭐 민주당 전당대회에 뭐 끼어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낙연 총리가 된다라고 뭐 저랑 뭐 제가 뭐 좋은 것도 없죠. 그러나 저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살 길, 민재인 대통령과 민주 진영이 어떻게 나가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지 저는 늘그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그건 아시죠? 제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이로운 포지션이 뭔가를 늘 여러분들 저는 고민을 하고 하는 거지. 저 이낙연 총리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잡아요. 누가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냐. 저는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민주당이 분란이 없고, 그나마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저는 온통 오로지 그것만 하니까, 제 내린 결론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 민주당을 이끄는 게 180석 여당에 걸맞는 어떤 무게감도 있고, 상대 미래통합당과의 대결에서도 또 우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같은 거할때 이낙연 총리 굉장하잖아요. 순발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일본을 비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받아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 총리 시절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줬듯이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얘기는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저를 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딴거 없어요. 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잘 되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저와 뭐 사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